이번 시간에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까요? 접속사. 접속사는요? 컨정션이라고 그러죠. 컨정션. 접속사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하면요. 접속사니까 연결시켜주는 단어들이 다 단어들은 다 접속사 될 수 있어요. 연결을 시킨다면요. 일단 만약에 단어하고 단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도 접속사고요. 혹은 약간 구가 나오고 또 구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접속사고요. 절이 나오고 자, 구하고 절은 알죠? 자, 구는 phrase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없이 두 단어 이상이 구예요. 두 단어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단어는 그냥 한 개고요. 그렇죠? 단어가 두개 이상이면 구고요. 절이라는 거는 clos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여기에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어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아니라 주어 동사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이라고 하고 이러한 두 개의 절을 이어주든 두 개의 구를 이어주든 뭐세 개도 될수 있죠. 세 개. 또 여기 들어가서 단어 세 개를 이어주든 어떻게 되든 연결시켜주는 건다 접속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연결시켜준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 뭐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and가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the, or, so, for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좀 나눴었으면요. 그 다음에 when이고요. if, although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뭐 because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Because 이런 단어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접속사라는 게 별거 없어요. 다만 TOEFL에서 독해를 할 때요, 이 접속사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할때 어디서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밝히는 게 바로 긴 문장을 일단 독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해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단순한 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는요, 여기 지금 맨 나와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단순한 문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bread, 빵이죠. and butter, 구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단어, bread라는 단어와 butter라는 단어를 연결시켜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but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건 어때요? He is not so old. 그렇게 읽진 않았다. But 나왔죠. 그러나 여기서요. 그는 그렇게 늙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he is weak. 그는 좀 약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but은 뭐와 뭐를 의미하십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요. 여기는 다시 주어 동사 나왔죠. 보통 이럴 때는 콤마 여기다 써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접속사 될수 있고요. 이렇게 단어하고 단어 사이만 연결시켜 주는 것도 접속사가 될수 있죠. 네,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거는 어떨까요? 빌, 사람 이름이죠. 빌은 복권이 당첨됐다. 라러리에 복권에 당첨이 됐다. So, 그래서 he quit. 그만뒀다죠. His job을. 그 일을 그만뒀다. 여기서 나온 so도 역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나온 so도 접속사죠. 왜냐면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고요.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죠. 이렇게 주어 동사. 그러면 현재까지 나온 거에서 규칙은 뭐예요? and하고 but하고 이런 것도 나온 거에서 규칙은 접속사를 연결시켜 줄 때는 반드시 요 뒤에 접속사 뒤에 나오는 구문과 앞에 나오는 구문이 형태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요, 앞에가 명사면 접속사가 쓰였어요. 물론 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괜찮아요. 접속사가 쓰였고요. 여기도 접속사 다음에 오는 것도
명사가 되고 명사가 돼서 같아야 되는. 여기에 주어 동사가 왔으면 and 다음에 다시 역시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명사가 왔으면 and 다음에 noun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명사, 같은 명사가 와야 돼. 만약에 동사가 왔으면 and 다음에 앞에 동사, 여기 뭐 다른 문장이 있어 상관없고요. 다른 단어들이 여기도 동사가 와야 된다. 앞에 형용사가 왔으면요. 형용사가 왔으면 and 다음에 앞에 여기도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두 개가 똑같아야지, 똑같이 항상 이렇게 와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겠습니다. 보세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나 독해를 할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원했다. To go 가기를 원했죠. There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 And 그리고 자, 접속사 and 나왔습니다. Met the girl 여자를 만났죠. 자, 이 문장하고요. 세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want to go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도 똑같고요. And 그리고 meet the girl. 여기는 약간 틀리죠. 예를 들어서 한 문장 더 쓰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괜찮아요. I wanted to go there. 그쵸? And to meet the girl. 이런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세 문장을 살펴보면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요. 자, and라는 접속사가 여기 다 쓰였죠. 분명히 접속사가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차이점을 보면요. 여기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고요. 뒤를 보면요. 뒤에서 met이라는 게 쓰였고, 여기서는 meet 쓰였고요. 여기서는 to meet이 쓰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규칙은 뭐예요? and 앞하고 뒤는 똑같다라,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과거가 쓰였죠. 주로 형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품사의 형태, 품사와 형태. 과거가 쓰였으면 이 met은 어디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 과거, 앞에 있는 과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wanted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곧이 wanted하고 met, 이 wanted와 met이 같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wanted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죠. 나는 원했다라고 해석했죠. 그러면 이 met도 이 wanted가 해석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같이 가니까. 나는 원했다. 거기에 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랑 똑같으니까 I 하나가 생략된 거죠. 나는 만났다. 여자를 만났다.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난 사람은 뭐 내가 거기서 가서 만났겠죠. 바로 이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밑에는 현재형의 동사가 쓰였죠. 자, 동사의 현재형이에요. 동사 현재형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고 있죠. wanted가 아니죠. 그래서 이 meet은 요 고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I wanted to까지가 다 생각된 거죠. 그래서 나는 원했다 했는데 이게 여기 고랑 같이 가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to까지 생각된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원했다, 거기 가는 것을 원했다, 그리고 만나는 것을 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만나는 것을 원했다, 여자를 만나는 것을 원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가고 여자를 만나는 것을 원했다. 자, 원한 것은 바로 거기를 가고 여자를 만나는 거죠. 바로 그 가고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나는 원했다 해서 to go가 있죠. 바로 여기 to meet이잖아요. 이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틀려요. 약간 틀린데요. 나는 원했다. 가기를 원했다. 가는 것을. 그리고 나는 원했다. 만나는 것을 원했다. 그래서 원한 게두 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에 다 원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나는 원했고 그리고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수 있지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뒤에 and 뒤에 나오는 게 과거면 과거에 있는 데 가서 똑같이 해주는 거고요. 현재면 현재 있는 데 가서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굉장히 요 앞에 아니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이런 문장에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나도 뻗어서 이렇게 해서 외우는 분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 벗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앞으로 보세요. gave라는 게 있잖아요. 동사죠.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과거가 똑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라는 거 하나는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돈을 주었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접속사 중에서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했던 when, if, although, 다음에 because 이런 접속사들 있잖아요. 이런 접속사들을 뭐라고 하냐? 보통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혼자서 따로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when I loved you,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이 when I loved you만 따로 떼놓고는 문장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왜 문장이 성립이 안 되냐? 문장의 기본은요. 문장이 성립되는 조건은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마지막 세 번째가 complete한 아이디어가 돼야 돼요. 바로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완전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했을 때라고 했으면 아이디어가 끝난 게 아니죠. 뭔가 더 나와야 되죠. 바로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종속 접속사는요, 항상이요. 예외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 이런 형식이 되죠. When, 저긴 다 나오는 거예요. If, because,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속 접속사는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왜? 접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거는 명사 하나만 딸랑 오면 안 돼요. 물론 생략이 돼가지고 형용사가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생략 편에서 좀더 알아보고요. 기본을 알아두세요. 기본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앞에 이게 나오면 콤마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메인 클러즈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문은요. 이 형식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문장 속에서 이 구문을 여기서 정확하게 끊어주고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토플 문장에서 어때요? when 나오고요. 주어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자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후나 대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쭉 가요. 그러면 그리고 쭉 가다 뭐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독해할 때 앞에서 쭉 독해를 하다가요. 여기 주어가 나왔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분명히 동사가 앞으로 나올 거다. 언제요? 콤마 나오기 전에 동사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대시라든지 이런 데 걸리는 동사일 뿐이지 이 when절의 주어 동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연습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전 독해를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되고 실전 독해를 통해서 연습을 계속 해나가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요. 가끔 너무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두 문장에 대해서 여기서 뭐냐면요. so 대신하는 문장이 나왔죠. 여기서도 so 대신하는 문장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학생분 여러분들이 봅시다. 난 항상 the key of the fruit 항상 어디에요? 냉장고에 넣는다죠. so 대신 이렇게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이거는 의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섹트들을 그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기 위해서 항상 냉장고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so fast는요, 그냥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냥 영어로 말한다. so fast니까 너무 빨리 말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그를 쫓아갈 수가 없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쫓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so 대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so 대신은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so 대신 붙어 있죠? so 대신 떨어져 있죠? 이게 첫 번째 구분이고요. so 대신 앞에 콤마가 없죠? 콤마가 없어야 돼요. 콤마가 있으면은 안 돼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콤마가 생기게 되면 결과를 나타내는 게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뭐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